이번 강연은 마르크스주의 인문 공상단 선언입니다. 발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의 발제자는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고 국제연락간사를 맡고 있는 최일봉 씨입니다. 러시아 혁명, 희망과 좌절이라는 책과 차별과 천대에 반대하는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연의 발제자를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는 마르크스 탄생 200년 되는 해이고, 공산당 선언은 170년, 출판된 지 170년 되는 해이죠. 공산당 선언은 서구 역사에서 언제나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공산당 선언은 그 마르크스 사상을 배우기 위한 최상의 입문서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마르크스주의 입문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사실 공산당 선언 이거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 이러저러한 마르크스주의 입문서들보다는 곧장 이 마르크스의 이 책을 소책자를 읽는 걸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런 마르크스주의 입문서일 뿐만 아니라 또 문체가 엄청 문체가 생동감이 넘치고 그런 문체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본주의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자본주의 역사상 계속 있어 왔고 그 사람들은 반자본주의적인 사상에 관심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성경 다음으로 잘 팔리는 책이었다라는 거죠. 자, 선언이 출판되던 때는 언제냐면 1848년 2월 말입니다. 그때 바로 파리에서 막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이 2월 혁명, 러시아 1917년 2월 혁명하고 이렇게 똑같이 용어가 똑같은데 1848 2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며칠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프랑스의 그 오를레앙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 대신에 이제 들어선 게 프랑스 제2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혁명은 독일로 번졌어요. 그래서 막스와 앵겔스 그리고 그들의 그 독일인 동료들인 공산주의자 동맹의 회원들 이 사람들은 독일로 막 향했습니다. 자, 마르크스 등은 이 독일 자본가들이 봉건제를 전복을 하고 그리고서는 곧이어서 이번에는 독일 노동계급이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시나리오를 연속혁명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독일 자본가들은 기성 봉건제의 억압보다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혁명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봉건제를 타도하는 혁명을 수행하기를 하지 않고 중간에 멈췄죠. 그래서 독일 혁명은 이듬해인 1849년에 패배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혁명은 패배로 끝났습니다.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그래서 영국으로 망명해야 했죠. 자, 이 소책자의 제목이 이 공산당 선언이죠. 선언이란 말에 들어있는 걸로 보아서 첫눈에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책이 강령을 설명한 책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공산당은 뭔가? 공산당은 말이에요. 공산당은 정확히 100년 전인 1918년에 러시아의 볼셰비키가 당 이름을 정확하게 볼셰비키의 정식 당 명칭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자당 볼셰비키 분파 그거였는데 그냥 사람들은 볼셰비키 당이라고 다 불렀죠. 이 볼셰비키 당이 그 1918년에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신뢰가 완전히 실추된 그 이름을 버려버리고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그때 이 마르크스 시대 때 공산당이라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었었어요. 마르크스 시대 때 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대적인 정당을 뜻하는 게 현대적인 정당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슨 측 요새 그러니까 영어에도 뭐 전화 같은 걸 하면서 상대방을 갖다가 파티라고 부르는데 디아더 파티
그렇게 그 파티라고 하는 말은 요즘 우리가 뭐 민주노동 민중당 뭐 정의당 하는 식의 그런 현대적인 정당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무슨 측, 무슨 조류 이런 정도를 뜻하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일상어였으니까 공산당 그러면은 노동운동의 혁명적 조류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산당 선언은 당시에 그 분출하던 노동자 운동의 혁명적 조류의 프로그램이다, 계획이다, 입장 설명서다, 기본 입장 설명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회주의란 말이 또 이 공산당 선언에 곧잘 많이 나와요. 예컨대 후반부에 보면은 봉건적 사회주의, 반동적 사회주의, 부르주아적 사회주의, 보수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비판적 사회주의, 이런 그 사회주의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도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것을 뜻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개혁운동을 뜻했어요. 사회개혁운동을 그냥 사회주의라고 그때는 19세기 중엽에는 그렇게 불렀다. 당시 사회주의는 점잖고 명망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 뭐라고 그 중에서 이 특히 사회주의 중에서 이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사회주의 조류는 그 공상적 사회주의인데, 자, 마르크스는 그래서 제가 마르크스가 여러 종류의 사회주의들을 비판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만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상적 사회주의를 뭐라고 꼬집었냐면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는 자신이 계급 간 적대를 초월해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공상적 사회주의자에게 노동계급은 그저 가장 고통받는 그 계급이라는 사회집단이라는 관점에서만 존재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마르크스는 또 공상적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이어갔냐면 첫 번째 제가 나눠드린 잘 알려진 문구의 첫 번째 것이요. 그들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조건, 심지어 가장 형편이 좋은 사람들의 조건까지도 개선하기를 원한다. 이로 인해 계급의 구별도 없이 습관적으로 사회 전체, 특히 되도록이면 지배계급에 호소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실 NGO들의 그를 비롯한 매우 온건한 사회개혁운동들이 사실상 마르크스 시대의 그 공상적 사회주의하고 매우 닮았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뒤로부터 한참 몇십 년이 지나서 19세기 후반경에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반대 그리고 모종의 사회적 소유권을 뜻하는 말로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쯤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기꺼이 자신들을 사회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19세기 후반에는 또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도 있었는데 사회주의하고 당시엔 동일한 용어였고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와도 동의어였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기꺼이 자신들의 입장을 사회민주주의라 했는데 사실은 정치적 민주주의, 그 정치 제도만을 민주화하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그래갖고 사회적인 그 토대가 그리고 그 사회 구조, 사회의 얼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란 말을 이제 썼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그 1918년까지 그 러시아 볼셰비키의 정식 명칭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는 사뭇 다른 것을 뜻하죠. 완전히 굉장히 온건해진 그런 게 되었고 사실상 자본주의의 인간화된 버전을 추구하는 게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되어버렸는데 자본주의 자체가 인간화된 버전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는 오늘날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죠. 자, 이 공산당 선언 조금 더 나가 보기로 하죠. 이런 말들을 비판들이 막 많아요. 항상 있는 말이긴 한데 자본주의가 많이 변했으므로 공산당 선언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이제 변형들이 꽤 많아요. 노동계급이 내부적으로 이질적이 돼서 단결이 불가능하다. 노동계급이라는 건 없다. 다양한 계층만이 존재할 뿐이다. 자, 이제 적어도 선진자본주의 세계의 노동계급은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혁명에 아무 관심도 없다. 또 사회 양극화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등 자본주의의 폐해를 개혁할 수 있다 등등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주장들을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김하영 씨가 쓴 그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기 전시되어 있진 않네요. 네. 그 저 아래 내려가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는 저는 한 다섯 가지 점을 앞서 이런 주장들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점을 간단히 언급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마르크스는 그 자본주의화에서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공산당 선언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막스 저작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둘째, 마르크스가 지적한 사회 양극화 추세는 오늘날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뭐 그 신문이든지 어디에서든 도처에서 나오잖아요. 빈부격차 또는 사회 양극화, 뭐 1% 대 99%, 뭐 온갖 다양한 표현으로 제기되고 있네요. 완전히 뭐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정말 보편적인 그런 그 현실이 되어 버려 있죠. 자, 거기에서 이제 마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두고 사회는 두 번째 문구예요. 제가 나눠준 그 이걸 보고 뭐라고지 나눠준 거. 네. 이 제가 나눠준 이 저 한 페이지짜리에 두 번째 거요. 사회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라는 직접 대립하는 두 계급으로 양대 적대 진영으로 점점 더 분열하고 있다. 이렇게 마크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마르크스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계급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요즘 우리가 익히 듣는 그런 그 사회가 양극화가 된다, 뭐 되게 심하다, 뭐 이런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크스는 그게 자본주의 기본 추세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어찌어찌해서 약간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그 내재적인 본질 자체가 사회를 이렇게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사회를 몰고 간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요점을 좀 제가 지적하겠는데요. 자본주의 문제들 중 일부는 그 국가 개입에 의해서 일정 기간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개선. 완전히 해결이 아니라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마르크스는 이 점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넷째는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자본주의의 일부 문제들을 국가 개입으로 좀 개선하더라도 자본주의의 기본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는 무한정 늦출 수 없고 그래서 좀 약간 회복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재발되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본주의의 위기이고 그리고 사회의 위기를 가져오고 기후변화 같은 위기도 가져오고 하는데 이것도 조차도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다섯째 점을 하나 좀 지적을 하겠는데요. 마르크스가 선언 초반부에서 인류 역사의 상시적 특징이라고 선언한 계급투쟁도 거듭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안 써서 그렇지 사회 갈등, 뭐 다른 집 애두르는 말로 다 해서 그렇게 말해서 그렇지 사실 계급투쟁은 엄연한 현실로서 계속해서 재현되어 왔습니다.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이 때로는 공공연해지고 때로는 은폐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산당 선언에서요. 계급투쟁이 덮여서 감춰지거나 가려져서 숨겨지는 시기는 일부 사람들에게 계급투쟁이 마치 과거지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노동자한테 과오로 신문들 한번 쭉 이렇게 그냥 훑어만 봐도 제목만 훑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노동자들 분노하다, 실망하다, 뭐 무슨 노동자들 열받아서 싸우려고 하다, 뭐 하는 얘기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부르주아 친자본주의 신문에서는 볼 수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려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거나 어쨌든 간에 안쪽에 조그마한 그
기사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많이 보는 온라인 판에다가 조그마 이렇게 그 소개했다가 하루 만에 금방 뒷면으로 감춰가지고 보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신문을 보면은 볼 수 없는 사실들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참 많을 텐데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계급투쟁이 작은 계급투쟁들이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마르크스가 한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선언에, 제가 그냥 공산당 선언을 그냥 줄여서 선언이라고도 할게요. 선언의 서두에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에 관해서 적들이나 경쟁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오해나 그들이 해야 되는 비난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진정한 사상과 목적을 밝힙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딱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거다. 여기서 모든 재산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막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집이나 뭐 사는 거 그런 것들을 폐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재산, 자본주의적 소유를 폐지한다라는 거니까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커다란 금융 자산이나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자본주의적인 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수단들에 대해서 그런 수단들을 사회적 소유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걸 자본주의적인 것을 형식을 폐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공산당 선언의 1절은 계급과 계급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부르주아지 즉 자본과 계급의 등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요. 막스의 설명을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르주아지는 봉건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는 것으로부터 등장했습니다. 봉건사회 내부로부터, 봉건사회의 모순으로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부르주아지는 봉건제 타파라는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구실을 했죠. 하지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자 부르주아지는 반동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고 칼 마르크스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프롤레타리아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을 했고 그 계급은 부르주아지를 몰락해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칼 마르크스의 주장의 요점입니다.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계급이 혁명적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드는 데 이해관계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들지 않을 것이다. 승리해서 계급 착취를 끝내는 게 오히려 프롤레타리아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마르크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승리해서 계급 착취를 끝내려면 어째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선언에 특히 1872년 독일어판에다가 다시 이제 재출판을 해내면서 거의 1872년에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서문을 붙인 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노동계급은 세 번째 거예요. 이 몇몇 잘 알려진 문구 그 아까 거의 세 번째 것. 노동계급은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를 그대로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고 기존 국가를 강제로 해체시켜야 한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그러듯 그리고 유럽의 공산당들이 또 그 1950년대나 그때 70년대 이후로 그래왔듯 기존 자본주의 국가에 들어가고 그 자본주의 국가를 변형시키려고 그렇게 뭐 국가를 민주화시키려고 애쓰고 하는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헛된 짓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는 분쇄를 해야 한다. 즉 해산을 시켜야 한다. 해체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계급이 선출을 통해서 만든 그런 노동자 꼬민이나 노동자 소비에트를 통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막스는 1872년에 바로 전해에 있었던 파리 고민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급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에 대해서 좀 또 마크스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들어보기로 하죠. 4번. 제가 나눠드린 거의 4번이에요. 지금까지 사회의 역사는 모두 계급투쟁의 역사다.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부단히 대립했으며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왔다. 이 투쟁은 항상 전체 사회의 혁명적인 개조로 끝나거나 서로 싸우는 계급들의 공멸로 귀결되었다. 자, 마르크스의 말은 크게 두 가지 점을 말하고 있죠. 첫째, 계급투쟁의 결과에 따라 사회가 다르게 펼쳐졌, 전개됐다, 발전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보죠. 마크스가 든 예는 아니고 제가 들겠는데 우리 모두가 익숙한 예라서 제가 들어보면 일본과 조선과 중국이라는 이 동아시아 3국의 운명들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사이에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한번 보면은요. 바로 계급투쟁이 다르게 전개됐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대요. 일본은 바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행을 했습니다. 1868년에 사무라이들이 왕의 권위를 얻고 쇼군을 타도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의 조건들을 창출하는 개혁들. 이걸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적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그 자본주의 발전의 조건들을 창출하는 개혁들을 단행을 했습니다. 또한 사무라이들은 그 외세의 압박에 맞서고자 군사적 공업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은 제국주의 체제의 일원으로 올라섰죠. 그래서 트로츠키는 이러한 일본의 자본주의적 개혁을 두고 적을 가정교사로 만들었다라고 아주 재치있게 표현했습니다. 서양의 그 서세 동점, 서양의 그 침략을 하고 그 호시탐탐 노리는 그 적을 오히려 자신의 가정교사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한번 살펴보죠. 1894년에, 갑오년에 그 농민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패배를 했습니다. 일본 군대가 와서 그 패배를 시켰죠. 그러는 바람에, 패배하는 바람에 그 뒤에 이제 그 조선조는 광무개혁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1897년부터 1905년까지 광무개혁을 실시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그 갑오 농민전쟁으로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부르주아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계급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 이 조선조 지배계급의 그 개혁파에 해당하는 자들은 점점 친일적인 성향을 띠고 그리고 아주 소심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완전히 농민들을 갖다가 경멸하고 증오했고 그런 일 때문에 광무개혁이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05년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화됩니다. 사실 1910년이 아니라 1905년으로 봐야 되죠. 자, 중국은 어땠습니까? 중국은 반쯤 식민지화돼 있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이럴 때. 그러다가 1949년에 민족해방혁명으로 그래서 그 이 국민국가를 외세로부터 자주적인 국민국가를 세우죠. 그래서 그 국가에 의해서 자본 축적을 주도를 하다가 1976년서부터 80년 사이에는 시장경제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그 방식의 전환, 시장, 그들은 시장사회주의라고 부르지만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 국가자본주의, 시장 스탈린주의라고 부를 그런 입장으로 이제 전환을 하죠. 자, 이번에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크스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 이 결정론이다, 경제 결정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마크스가 사회주의의 필연적 도래를 말했다, 뭐 이런 그 비판을 합니다. 결정론자로서. 결정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결정, 인간의 행동과 관계없이 역사적인 그 힘들의 결과로서 사회가 발전한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인간 행위 주체를 완전히 말소시켜버린 그 사고이죠. 선택을 부정하는 사고예요. 자, 그런데 마르크스는 선언 1장 맨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냅니다. 여기 제가 나눠주는 거, 드린 것에 5항. 부르주아지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둘 다 불가피하다. 이거는 결정론적인 진술 아닙니까? 맞아요. 마르크스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결정론적인 진술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죠.
그 앞에 보면은 사회의 방향이 계급투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간들이 어떻게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를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스스로 싸워가지고 인간들이 그 역사의 운명을 운명처럼 보이는 것을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뒤에 가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딴 곳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마르크스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엥겔스가 그 구걸만인가 그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자신들의 친구, 막스 엥겔스의 친구가 되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보내서 블로흐였다. 보내가지고 자기와 마르크스가 이 너무 막 주관적인 사상하고 싸우다 보니까 경제의 역할 같은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편지 한 문구 같은 게 이제 1890년대인가 막스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마스와 엥겔스가 결정론자가 아닌 경우도 있었고 결정론자처럼 그렇게 결정론자였던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모순됐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냥 곰곰하게 좀 더 어떤 점이 훨씬 더 우세한 거였을까 어떤 점이 더 유력한 측면이었을까 이렇게 보면은 그 결정론자가 아니었다라는 점이 오히려 우세한 측면이었습니다. 결정론적으로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레토리컬하게 수사적으로 말할 때 좀 과장해서 말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렇게 결정론적인 어감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앞서 말했듯이 서로 싸우는 계급들의 공멸.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반드시 간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공멸할 수도 있다. 서로 싸우는 계급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가 결정론자가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계급들의 공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 얘기냐? 사례를 들면 고전적 사례를 하나 들게요. 4세기 이후 로마 제국의 쇠퇴가 바로 그런 그 사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사회는 그 도시가 쇠퇴하고 점점 농촌으로 분권화되고 그러면서 봉건제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회로 이제 전환을 하고 이런 사회가 굉장히 거의 천년을 지속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체했던 건 아닌데요. 그 얘기는 약간 벗어나는 얘기니까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중간중간에 막 르네상스들이 있었고 특히 여러분들은 16세기 르네상스만을 아실지 모르지만 이미 또 13세기에도 르네상스가 있었고 생산력이 발전을 그때는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전체 중세 전체 천년을 다 암흑기라고 보는 것은 그 맞지는 않고요. 대체로 암흑기가 많았었지만 그러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 자, 어쨌든 그게 이제 서로 싸우는 계급들이 공멸하는 바람에 도시 문명이 쇠퇴하고 농촌으로 그리고 굉장히 뭐 주술, 마술, 미신 막 이런 게 횡행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낙후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본주의는 어쩔까? 자본주의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로자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폴란드 출신의 독일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는 경고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앞에 놓인 전망은 무슨 그냥 이렇게 개혁을 하다 보면 사회주의로 바뀌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간화된 자본주의 같은 걸로 그냥 우리가 바꿀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그 자본주의의 앞날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또 사실 1930년대에도 이런 그 우리가 이 서로 싸우는 계급들의 공멸 내지는 뭐 이렇게 그럼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아주 그 암흑과 같은 상황으로 돌입하는 그런 거를 1930년대에 힐끗 우리가 엿볼 수 있었어요. 즉 1918년에서 23년에는 이제 독일 혁명이 패배하고 1929년에는 세계 공황이 찾아오죠. 그러자 히틀러의 나치당이 급성장했습니다. 1933년에는 급기야 히틀러가 총리로 집권을 하죠. 그래가지고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노동조합 등 모든 노동자 조직들이 분쇄당합니다.
다른 한편 1920년대 말에는 소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제가 스탈린주의라고 하는 다음 시간에 있을 강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소련에서는 스탈린 체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분출한 노동자 혁명으로 그 성취한 노동자들의 성과들을 다 분쇄를 해버리는,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1934년에서 36년까지는 노동자 투쟁이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데서 혁명적 수준으로 그 벌어졌기 때문에 뭔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혁명적 수준은 아니었지만 미국에서도 GM 공장의 노동자들이라든가 팀스터 그 운수 노동자들이라든가 시애틀 항운 노동자들 등이 파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뭔가 이렇게 그 이 변화의 어떤 조짐, 희망 같은 걸 볼 수 있었고, 프랑스는 혁명 자체는 아니지만 준 혁명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었고, 스페인은 완전히 혁명과 내전이 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 상황들이 잘 풀렸으면 모르는데 그 상황들이 다 패배로 끝났어요. 그 미국 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그 노동운동이 그때 상당히 임금과 노동 조건들을 많이 향상시키고 그랬었지만 노동운동이 급속하게 30년대 말서부터 관료화되고 체제 내로 흡수되고 그렇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프랑스와 그 스페인에서의 그 노동자들의 운동은 패배하고, 이렇게 되자 1937년 게다가 거의 다 37년은 다시 한번 그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경제가 급속히 추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깜깜한 듯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2년 뒤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30년대를 두고 빅토르 세르주라고 하는 아나키스트 출신 그 볼셰비키였던 그 빅토르 세르주, 그 사람의 그 자서전도 한국에 나와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빅토르 세르주는 1930년대를 세기의 한 밤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음번 주제로 한번 넘어가죠.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6항을 봐보세요. 현대 국가의 권력은 부르주아지 전체의 공통된 문제들을 처리하는 위원회 일 뿐이다. 자, 요즘에는 그 국가 사회를 초월해 있다, 국가는 국민을 대표한다, 이런 생각이 마치 상식처럼 돼 있는데요.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 지금 6번의 말로써 이런 생각을 부정합니다. 마르크스의 말은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도구이고 그리고 무기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또한 마르크스 말대로 자본주의 국가는 전체 자본을 위한 다른 기능들도 수행을 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통화관리. 얼마 전에 막 비트코인 사태 같은 거 났을 때도 국가가 달려들어가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야 했는데, 또 거래활동 같은 것들을, 상업거래활동이나 금융거래활동 같은 것들을 감독하는 일. 또 노동력의 공급을 보장하는 거요. 복지국가, 즉 사회보장제도나 근로기준법 같은 거를 정해가지고 너무 도가 지나치게 착취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거 같은 건 노동력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안정적인 공급을. 국내 시장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거. 그 트럼프가 요즘 아주 단호하게 막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갑작스런 기업 파산이라든가 은행 파산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중앙은행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것. 예를 들자면 몇 달 전에 한국 GM이 부도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취했었던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자, 군사력 독점을 통해서 제국주의나 친제국주의적 경쟁을 하는 것. 그래서 사드 배치 같은 걸 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자들, 그 미국, 중국, 그리고 좀 더 조금은 부차적으로 일본, 러시아 등 이런 강대국들이 그 군사주의를 통해서 한반도 주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같은 게 바로 그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가 계급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들, 노동 계급을 탄압한다던가 자본가 계급이 필요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마련해주고, 그런 거, 인프라를 마련해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막스의 이 말이요, 이 여섯 번째 현대국가의 권력은 부르주아지 전체의 공통된 문제들을 처리하는 위원회의 일부이다라는 이 말은 세 가지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세 가지 잘못된 해석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경 국가로 냄새를 좀 풍기죠. 야경 국가라고 하는 건 국가는 야간 경비원 노릇이나 해야 한다. 즉 오늘날의 그 작은 정부론하고 매우 흡사한 그런 고전적인 자유주의 국가론인데요. 그 국가는 뭐 평화를 지키고 재산권을 집행하고 약간의 세금을 거두는 것에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건 학설이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주요한 한 부분이 되어 있죠. 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국가는 자본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아까 제가 열거들을 많이 했잖아요. 자, 둘째 오해, 이 문장이 주는 둘째 그 문제점은 자본가 계급이 마치 일관성 있는 전략을 갖고 응집력이 있는 하나의 그 전체로서 통으로서 행동을 한다라는 인상을 풍기죠.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가 계급이 하나로 응집돼 갖고 통으로 행동하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마르크스가 다른 저작들에서 설명하듯이 자본주의는 두 가지 이제 핵심적인 분열을 만들어내는데요. 분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하나는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을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이해를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 분열은 자본가들끼리 서로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후자의 분열, 즉 자본 간 경쟁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 전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누구 편을 들고 김대중 정부가 현대를 좀 더 선호하고 뭐 그전 정부들은 삼성을 훨씬 더 선호했고 정주영 때문에 밉살이 박혀서 그랬었죠. 노무현 정부들 오면 또 삼성이 또 노무현한테 귀염받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재벌은 감옥에 갇혀서 좀 고생도 좀 하고 어떤 재벌은 그냥 아예 그 감옥에 가지도 않고 막 하는 식으로 그 국가는 분명히 어떤 자본하고는 좀 더 친했다가 또 사이가 나빠져서 다른 쪽하고도 친했다가 다른 쪽을 좀 더 봐주고 다른 쪽을 좀 더 미워하고 하는 식의 그런 일들은 일상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통으로서 자본가 계급을 국가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다룬다라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 셋째 이 여섯 번째 현대 국가의 권력은 부르주아지 전체의 공통된 문제들을 처리하는 위원회일 뿐이다라는 이 막스 진술의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 경제와 정치의 위기가 매우 심각해지면은 일시적으로 그 국가는 자본의 일반 의지와 긴장을 빚을 수가 있어요. 마르크스의 이 말은 그런 긴장을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트럼프를 예로 들어 봐봐요.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민주 양당 체제로부터 등장한 자가 아니에요. 공화당에 비롯 티켓을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트럼프는 그 바깥에 있었던 자이고 지지 기반도 이 백인 노동계급 중에 사기저하되고 후진적이 된 그런 부분과 뭐 서민 중간층, 중간계급의 서민층 그런 쪽에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고 왜 아웃사이더로서 그 기성 양당 체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지금 불뚝 섰는데 그래서 그 보호무역주의도 처음에 그 상당히 다른 자본가들의 그 지지를 처음에는 못 받아가지고 한참 좀 머뭇머뭇거리고 여러 가지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들어와서부터 좀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것 같은 것도 있고 또 때로 우리나라에서도 또 예를 들자면은 80년 광주 항쟁 직후쯤에는 전두환이가 또 그 재벌들 중에서 너무 좀 심하게 그 대중에게 원한을 살 그런 그 사는 재벌에 대해서는 혼을 내주고 그 일환으로서 83년인가 국제 그룹을 갖다가 국유화시켜버려 해산시키고 국유화시키죠. 박정희도 쿠데타로 61년에 정권을 잡고는 그리고는 이 재벌들 불러다 놓고 그 무릎을 조인트를 군홧발로 까고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국가가 언제나 그렇게 자본이 착 둘러앉아갖고 회의를 착 하고 그래서 뭐 결정되면 국가는 그것을 딱 집행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나름의 그 자기 방식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상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는 마르크스 말대로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을 좀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자신의 사례를 들면 1848년 혁명, 이 혁명이 패배한 직후에 1852년에 프랑스에서 그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그 집권을 했는데 그것을 두고 나폴레옹이 된다. 마르크스는 보나파르트 체제, 보나파르티즘이라고 불렀어요. 보나파르트 체제에는 그 이 프랑스 국가가, 보나파르트의 국가가 프랑스 자본주의를 위해서 프랑스의 개별 자본들을 억압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위해서 프랑스의 개개의 자본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인 통치를 실행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유명한 그 보나파르트 체제인 것이죠. 보나파르티즘.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계급 삶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곱 번째, 제가 나눠드린 거에 일곱 번째 그 항목을 봐보세요. 부르주아들 사이의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런 말미암은 상업위기 때문에, 이 상업위기는 과잉 생산이라고 그냥 생각해두면 돼요. 그냥 경제위기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은 등락을 거듭하게 된다. 기계류가 어느 때보다 급속히 발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노동계급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진다. 자,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은 더 불안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프레카리아트라는 그런 계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뭐 가이 스탠딩이라고 하는 그 이 사람이 쓴 책이 번역되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정치 조직이 그런 얘기를 갖다가 엄청 그 이 막 받아들여 가지고 엄청 그 믿었는데, 그런 프레카리아트 같은 노동 계급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그 불안정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계속 저 진행됨에 따라서, 특히 위기가 계속 거듭 재현됨에 따라서 노동 계급 전체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르크스는 이번에는 그 여덟 번째 걸 볼게요. 노동자들은 가끔 승리를 거두지만 승리는 일시적일 뿐이다. 노동자 투쟁에서 참된 성과는 그 직접적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확장해 나아가는 데 있다. 모든 계급 투쟁은 정치 투쟁이다. 자, 노동자들은 가끔 승리를 거둡니다. 네. 언제나 패배한다고 그렇게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므로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승리는 일시적이에요. 자본가 계급도 반격을 하고 종종 필사적으로 반격을 하기 때문이죠.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그 직접적인 것들로만 봐서 막 이번에 임금 얼마를 쟁취하자, 또는 이번에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하자 우리 사업장에서 막 하고 했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다 그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다반사인데. 그것만을 보고, 아, 노동자들이 요구를 그 성취하지 못했으니까 이 투쟁은 패배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나오다시피 해요. 그런 건 참 단견인 건데, 그렇게 노동자들이 싸우면서 얻는 또 진정한 성과는 뭐가 있냐면은 조직과 의식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패배를 통해서도 조직과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승리를 통해서 조직과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그 효과가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통해서도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죠. 광주에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분쇄당했어도 오히려 우리나라 운동은 그때부터 진짜 급진적이고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그 87년까지 그냥 독재 정권을 향해서 전투를 해 나아갔죠. 물론 80년서부터 한 82년까지 2년 동안은 숙고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학생 출신자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그 바로 70년대까지는 막스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그 경원시 해왔던 그들이 그 광주를 경험하고서는 이제 막스주의 책들을 이것저것 갖다 놓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그 뭔가를 세워가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패배라 해서 다 모든 게 다 나쁜 거. 나쁜 효과만을 내는 거 그런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마르크스는 레닌과 달리 정치 조직과 정치 의식의 성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조직의 성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 상황하고는 좀 딱 맞아떨어지죠. 요즘에 그 박근혜 퇴진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거의 10만 가량이 그 증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산하에 있는 개별 노조들이 막 그 조합원들이 증가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 어젯밤에 그 영국인 동지가 그 이 영국 대학 강사노조 그 싸움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이 조건의 개선을 얻어냈고 아직도 이제 뭐 더 얻어낼 부분은 교섭이 지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 그 대학 강사 노조 요번 파업 투쟁을 통해 가지고 뭐 18,000명인가 뭐 얼마가 조합원이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좌파 정치 조직으로는 성장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크스 이거를 뜨 그냥 요즘 상황을 놓고 읽어보면 아 뭐 맞는 모양이네 하고 쭉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 레닌은 정치의식과 정치조직의 성장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마크스는 노동조합 조직의 성장을 얘기를 해서 약간 대조가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크스는 그 전해가 1847년인데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해인 1847년에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이 자본주의, 친자본주의 경제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거기서 특히 가장 목소리 크게 노동조합을 반대하던 자가 아나키스트 시조인 피에르 조셉 프루동이었습니다. 피에르 조셉 프루동은 그 경찰이 파업 노동자들을 향해서 발포를 한 것을 찬양하기까지 했어요. 바로 이런 그 기억에 마크스는 바로 이런 기억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노동조합의 조직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꽤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것이죠. 자, 모든 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이다라는 그 마크스의 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을 둘러싸고 투쟁을 하고 있죠. 그게 정치투쟁일까? 이 부분에서 영어판이 독일어판을 정확하게 그 옮기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 아니 영어판이 나올 때쯤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별로 뭐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독일어 원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 국가적인 투쟁인 계급투쟁이라고 돼 있어요. 즉 마크스가 말한 계급투쟁은 국가적인 내셔널한 전 온나라적인 그런 계급투쟁, 즉 계급 대부분이 참가하는 그런 투쟁을 말하는 건데 마크스주의적인 의미에서의 총파업 이 말이 이상하게 막 몇십 명짜리 뭐 또 몇백 명짜리 또는 몇천 명짜리 그 조합이 파업하는 것도 막 총파업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느슨하게 말하지만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마크스주의 용어에서 제너럴 스트라이크 총파업 그러면 한 나라 노동계급의 과반 이상이 다수가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총파업이라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거리고 권력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두고 총파업이라고 했었죠. 마크스는 바로 한 해 전에 쓴 프루동 비판서 철학의 빈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아홉 번째 제가 나눠드린 거 아홉 번째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아홉 번째, 계급 대 계급의 투쟁은 정치 투쟁이다. 라고 이렇게 마르크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나중에, 예를 들어 1881년경에 엥겔스는 계급들 사이의 투쟁은 정치 투쟁이 되는 경향이 있다. 경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마르크스에게 정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1848년 공산당 선언, 프루동을 비판한 데서 나온 말, 뭐 이런 등등을 다 종합을 해갖고 해석을 하자면은 계급투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급 대부분이 참가하거나 참가하게 되기 쉬운 그런 투쟁, 그런 게 바로 정치투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흔히 좌파가 걸핏하면 많은 노동자 투쟁을 경제투쟁이라고 막 폄하하고 개헌이나 뭐 재벌 그 개혁 반대 투쟁 또는 재벌체제 해체 투쟁 같은 것만이 그런 게 정치 투쟁이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은 경제 투쟁이고 따라서 좀 그 질이 낮은 수준이 낮은 거다라고 이렇게 폄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마크스주의를 오해한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크스의 이 소책자는 노동운동의 혁명적 조류의 그 분석과 이 계획을 그 기본 입장을 아주 쉽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그 활력 있는 문체로서 생명력 있는 문체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마크스주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사람들이 있다면 자꾸 그 해설서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직접 이 마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마크스의 이제 그 역사 유물론에 대해서도 얇은 책 두 권, 사회주의 공상에서 과학으로라고 하는 그런 얇은 책이 하나 있고 독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또 뭐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비판, 이것은 자본론이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 좀 겁먹을 수가 있어요. 특히 앞에 한 몇 장이 엄청 추상적인 논의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얼어붙어 버릴 수가 있는데 마크스의 조언대로 마크스는 제 10장부터 시작을 해서 25장까지 끝에까지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앞에 1장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앞에 1장은 단단히 각오를 1장, 2장, 3장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읽고 그러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마크스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스 칼리니코스라는 영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이고 지식인인데 이 사람은 카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대해서 그 책의 그 새로운 번역판이 완전 새 번역판이 나왔어요. 네. 이 책을 저는 강추를 하겠습니다. 공산당 선언. 을 읽고 나신 다음에 이걸 읽어보시도록. 우선 몇 가지 쟁점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그 모든 쟁점에 대해서 제가 답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안 될 거고 그러니 몇 가지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요. 첫째는 인류 역사는 뭐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로 그리고 중세 봉건 사회로 그리고 자본주의로 그래서 마침내 사회주의로 나아간다라는 그 이른바 역사 발전 5단계의 설 그것은 그 이 마크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마크스 자신이 명확하게 부정을 했어요. 명확하게 그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말한 역사가 그렇게 발전한다고 얘기한 거는 서유럽의 사례에 국한된 것이지 전체 인류에게 그것을 확장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역사 이론이 아니라 역사 철학이다라고 말하자면 형이상학적인 그 논의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일갈하면서까지도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옛날 80년대에 나온 그 모든 그 책들, 스탈린주의 책들이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런 책들, 또는 통속적인 그 역사 유물론 그 소개서들 그런 거에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류 역사가 다 이렇게 4단계까지 밟아오고 이제 사회주의는 필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르크스 자신의 생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역사 유물론이라는 그 강좌에서 얘기했듯이 인류의 역사 실제 역사를 보면 원시 공산제 사회는 출발점이 같았지만 그다음서부터 이제 그다음에 또 국가가 지배 계급 사적 소유자가 아니라 국가가 하나의 통으로서 국가가 지배계급 구실을 하던 사회를 거쳐서 그래서 다 그 다음에는 각각 뿔뿔이 다르게 노예제, 뭐 봉건제, 뭐 공납제, 뭐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래서 혼합된 방식으로 오다가 마침내 20세기에 와서 중엽 이후로 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그 통합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수렴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즉 한 사회 안에 여러 생산 양식이 공존하는 식의 그런 방식 그런 식으로 존재를 했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한편 두 번째 쟁점인데 러시아 혁명에 관해서 그것이 마크스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즉 노동자 혁명 또는 사회주의적 혁명 이런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웬 러시아 같은 그런 그 낙후한 후진적인 사회에서 일어났느냐? 그거는 마크스의 자본에 대한 반증 아니냐? 심지어 그래서 이제 그람시는 러시아 혁명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찬양하는 입장에서 러시아 혁명은 캐피탈에 대한 반대임과 동시에 캐피탈을 입증하는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캐피탈은 자본론을 반박하는 현실 증거인 동시에 그러나 자본에 대한 반대를 하는 혁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중어 말의 이중어를 이용 의미를 이용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잘 아셔야 하는 것은 마르크스 자신도 후진국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몇 차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마침 우리 노동자연대가 제가 번역을 해낸 그 소책자가 있어요. 미셸 레비라고도 그러고 미카엘 레비라고도 그러고 하여튼 독일계 유대인 인데 브라질에서 자라서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진정으로 국제주의적인 진짜 그런 트로츠키주의자 하나가 있는데 그 파리 8대학인가 교수로 지금 있고요. 아마 여전히 있다. 그 미셸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마크스와 엥겔스의 혁명이론이나 좀 더 커다란 저작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게 그 아래 서점에 가면은 마크스와 엥겔스의 혁명론인가 뭐 그런 제목의 소책자 있냐고 노동자연대가 펴낸 그러면 그거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마크스와 엥겔스가 그렇게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노동자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꼼꼼하게 텍스트들을 가지고 논증을 하고 있어요. 스페인에서 일어난 19세기 중엽에 스페인에서 일어난 그런 혁명적 운동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쓴 것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텍스트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근래에 한 10여 년 전에는 연속 혁명의 증언들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되지 않은 두꺼운 논문집 모음이 나왔는데 해외에서 그걸 보면 카우츠키가 오히려 연속 혁명론이라는 것은 노동계급이 권력을 당장 잡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회 상황에서도 사실 노동계급이 혁명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왜? 자본주의가 세계 체제가 됐기 때문에 라는 그런 사상이 바로 연속 혁명론인데 그 연속 혁명론을 카우츠키 같은 사람도 아니 그 카우츠키가 아주 제일 맨 먼저 아주 잘 펴 밝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을 입증하는 카우츠키의 논문도 실려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은 러시아 혁명 당시에 마크스주의자들이 마크스를 많이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선진자본주의 세계에서만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게들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오해의 한 표현으로서 이제 멘셰비키와 볼셰비키가 서로 러시아에서는 제정 러시아인데 짜르 전제정이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는 꼭 1789년 프랑스 혁명 전야의 프랑스 사회 같은 중세적인 그런 사회이고 그러니까 이 사회 여기서 이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혁명은 부르주아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혁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볼셰비키, 멘셰비키 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르주아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관계를 자본주의 지향적 사회관계로 바꾸는 것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그러고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독재나 그런
매우 억압적인 정치 체제를 정치적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체제로 바꾸는 것, 그게 이제 민주주의 혁명이. 두 개는 같은 거 아니에요. 부르주아 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은. 어쨌든 부르주아적 혁명과 민주주의적 혁명이 그 결합이 된 그런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정에 올라있다라고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볼셰비키는, 레닌은 부르주아지가, 러시아의 부르주아지가 정권을 잡을 능력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는 이 1848년 혁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1848년 독일 혁명에서 칼 마르크스가 처음에는 이제 자본가 계급이 부르주아지가 그 봉건제를 타도하고 정권을 잡으면 곧이어서 금방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이제는 그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정권을 잡는다라는 그런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그런 시나리오를 가졌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죠. 이 레닌은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부르주아지는 자본가 계급은 이 자기들 스스로 정권을 잡을 수 없다. 혁명적으로 잡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봤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일어날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적 혁명은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는 것을 통해서 농민을 이끌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 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 혁명의 이 성격에 대해서는 일치하면서도 혁명의 동력 또는 혁명의 주체에 대해서는 멘셰비키하고 완전히 달랐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트로츠키는 여기서 레닌으로부터도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아예 혁명의 성격 자체도 그냥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적 혁명이 아닐 것이다. 노동자가 권력을 잡는데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적인 단계로 시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적 및 프롤레타리아 고유적 즉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성격이 혼합이 된 그런 혁명을 프롤레타리아는 수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셰비키, 멘셰비키, 트로츠키 이 3자의 그 입장들은 이렇게 다 달랐던 것이죠. 현실에서 일어난 일은 트로츠키가 이 전망한 방식으로 일어났어요. 1917년 2월에 혁명이 일어나서 겉으로 보면 부르주아지가 권력을 잡은 것처럼 보여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완전히 그 부르주아 정치인들, 그들은 완전히 그 실권이 없었고, 진정한 실권은 노동자 소비에트, 병사 소비에트, 농민 소비에트 같은 아래로부터의 이 민중의 권력, 피어간 민중의 그 권력이 이 오히려 진정한 실권을 잡고 있었고, 이 2월 혁명이 무슨 토지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민족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혁명조차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르주아적인 성격도 못 되고, 따라서 2월 혁명은 뭐냐? 그냥 2월 혁명은 그냥 에피소드적인 상황이다. 노동계급이 권력을 충분히 잡으려 하지 않는 그런 어중간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부르주아지가 정권을 잡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트로츠키는 이제 지적을 하죠. 그리고 레닌도 4월에 바로 핀란드역에 돌아와갖고, 네. 핀란드 역은 핀란드에 있는 건 아니에요. 러시아 역 이름은 희한해갖고 핀란드로 향하는 역 이름이 핀란드 역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로그라드에 있는 핀란드 역에 도착을 해갖고 레닌이 이 입장을 얘기를 하기를 그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다 권한을 집중시켜야 한다. 임시정부를 지지하지 말라. 완전히 충격적인 얘기였었죠. 자, 그랬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세계 혁명으로 세계 전쟁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부르주아지가 다 자기들끼리 막 전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르주아지가 권력 잡는 것 그 웃기는 소리고 노동 계급이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부르주아지들이 각국의 부르주아지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틈을 이용해서 노동 계급이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잡는 그 즉시 사회주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라는 그런 그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레닌은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세계 혁명, 국제 혁명이라고 하는 칼 마르크스의 국제주의 사상에 충실해서 입장을 내놓은 거였고 트로츠키는 자기가 1900
5년에 내놓았던 그 연속혁명론의 입장에 충실해가지고 내놨고, 이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그, 이론을 가지고,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을 했었던 게 바로 1917년 4월의 상황인 것이죠. 네. 자, 요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역사 발전 5단계설, 특히 사회주의로 가는 건 필연론이다. 라는 이런 숙명론, 결정론은 막스와 관계없다. 둘째, 그, 이 러시아 혁명에서, 러시아 혁명이 그 선진 자본주의 세계에서만 노동자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보았던 당시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막스를 오해하고 있었다.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 나름으로 어떤 그 약간 그 결함이 있는 이론들을 제출해내고 그랬었으나, 그러한 현실의 실천 과정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이 정치적인 관점들을 수정해가면서, 그래서 그 이 권력 장악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것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러시아가 워낙 그 낙후한 사회이기 때문에 선진국, 특히 독일, 세계 최대의 노동계급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대의 노동계급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일의 노동계급이 러시아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게 전제가 돼 있었던 건데, 그만 그 일이 그 1923년 말에 그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러시아 혁명은 고립되고, 군사적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되게 버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항에 관해서는 그 그냥 이렇게만 얘기한, 부르주아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져서 그런 말미암아 상업위기, 과잉생산공황이 일어난다 한 말은, 이 말은 요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마르크스가 애덤 스미스, 아담 스미스의 그 이 경제학을, 고전파 경제학을 받아들이고 있었나 하는 그런 오해를 줘요. 그런데 이제 당시 그 비슷한 때에 엥겔스가 그 이 정치 경제학 이 서설이라고 한 비판 서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거를 막스가 아주 그 아주 극찬을 하고 엥겔스와 그 토론을 많이 나누고 그랬었던 거를 비춰보면, 근데 그 책에서의 입장이 이렇게 스미스류의 고전적 마르크스, 아니 막스, 고전적 자본주의 경제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게 막스가 이렇게 말했을 때 스미스의 그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냐 아니냐, 이 점이 상당히 좀 의문스럽게 남아요. 의문스럽게 남는데,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부르주아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진다라는 이거는 당시 맥락상 막 자본들이 활발하게 생산을 해내고 있었을 때거든요. 생산을 계속 해내가지고 그 이 뭐야 가격을 경쟁해서 이기는 측이 시장을 갖다 더 잠식해 들어가고 먹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본 간 경쟁이 점점 심해짐으로 말미암은 상업위기, 이런 얘기는 자본들이 활발한 개별 자본들이 활발한 생산을 한 것이 과잉 생산을 낳았고,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경제의 위기 또는 불황이라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누군가들이 지적을 했듯이 자본가들이 위기 상황에서 그 임금 비용, 노동 비용을 깎으려고 노동자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임금 불안정해지고, 그 다음에 자동화와 기계화 얘기도 아까 나왔는데요. 자동화, 기계화, 디지털화 이런 것은 그 이 자본주의의 기본 추세입니다. 본질적인 추세고요. 그 본질적인 추세로 노동자 계급의 삶은 그 생활은 불안정해지죠. 왜냐하면 자동화, 기계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버스 안내함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버스 안내함 같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버스 다 이제 자동화되고, 지하철에서도 표를 영무원이 표를 판매를 했었던 시절이 바로 얼마 전까지 그랬었는데, 이제는 다 이제, 심지어는 뭐 음식점, 라면 파는데 음식점에 가더라도 뭐 맥도날드처럼 이렇게 그 이 선택을 해가지고 뭐 카드를 넣고 계산하고 이런 일 벌어지면 사람들이 그 잘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산업이 확장이 되면 다른 산업으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막 주판을 갖다가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단추 하나 띵 눌러서 초콜릿 두 개 그러면 얼마 이렇게 나오는 시기 되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노동이 되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그 이
자기들의 노동의 그 이 가치가 굉장히 이렇게 그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하게 되죠.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